근데 이 레인지로버가 와 시야 대박이네요. 이게 왜 SUV계 S클래스인지 알 것 같아요. 이 차는 리뷰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평상시 때 리뷰할 땐 안 빌려주시다가 절실할 때 빌려주시네요. 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오늘은 일단 거리두기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 집에만 있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요즘 또 이제 쿠팡플렉스가 대세잖아요. 그래서 오늘 야간 알바를 또 뛰러 가고 싶다. 이 밤 12시에 오늘 영하 거의 17도에서 20도에 가까워가지고 너무 추운데 택배 배송하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 제가 따로 SUV가 없어가지고 세단만 갖고 있어서 배송할 수 있을래나 했는데 지인이자 친한 또 구독자님이 SUV를 빌려주셔가지고 야간 쿠팡을 하는 걸 또 찍어보자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 카메라 들 사람이 없잖아요. 근데 또 직접 나와주신 거예요. 아,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제가 진짜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요. 재벌TV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잊지 않을게요. 좀 차가 오버 같은데요, 이거? 이거 레인지로버 끌고 그 배송해도 되나? 욕먹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어쨌든 큰 SUV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한 좀 많이 실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. 집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들고 갈 수 있게. 자, 발복고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강하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배송을 낮에 안 하시고 밤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낮에 한 건당 500원이더라고요 또. 근데 새벽 딱 하면은 1200원 한 개당. 우리가 100개를 하면은 잠깐 12만원 버는 거예요. 보너스도 있다던데. 처음 쿠팡 하면은 또 거기다가 5만원 추가. 오늘 100개 하면 17만원 버는 거예요. 근데 이 레인지로버가 와 시야 대박이네요. 근데 이거 끌고 가면은 좀 욕먹지 않을까요? 이게 왜 SUV계의 S클래스인지 알 것 같아요. 이 차는 리뷰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근데 평상시 때 리뷰할 땐 안 빌려주시다가 절실할 때 빌려주시네요. 당분간 매일 하셔야 될 수도 있겠어요. 당장 막 돈이 막 너무 막 궁해서 급해서 막 하는 거라기보다 가만히 하루라도 있으면 또 못 견디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일하는 거에 또 의의를 두고 한 푼이라도 당연히 더 벌어야죠.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번씩 해보려고요. 계속 틈이 날 때마다.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. 네. 아들한테 선물을 해야 되지 않나요? 그렇죠. 아들한테 또 뽀로로 인형이라도 하나 사주려면은 제가 또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. 아들은 산타가 아직 있는 줄 알죠? 산타의 산차도 몰라요. 아직 말을 못해서. 3살이라서 우리 아들이 컸을 때 아빠가 또 이런 고생을 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싶고. 아, 요즘에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. 옛날 IMF 때 진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. 전 그때 어려서 몰랐거든요. 근데 진짜 이거보다 더 힘들었겠죠? 그래서 요즘 좀 여러모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이랑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. 일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구나.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따 현장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다 CD동. 아, 여기가 이제 물류 내려주는 데인가 봐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거를 찍어야지 이제 여기 딱 입찰을 할 수가 있어서요. 자, 여러분 도착했습니다. 이제 여기서 대기하다가 이제 저희 거 물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딱 차에 실어서 이제 출발하면 돼요. 처음인데 괜히 아는 척. 공부 엄청 해왔거든요. 이제 첫 번째 도착해가지고 빠르게 분류를 해놔서 찾기가 좀 편해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엘리베이터 카드키가 없어가지고 지금 경비실에 맡겨놔야 될 것 같아요. 경비실에 놔도 괜찮을까요? 경비분이 힘드신가 봐요. 그냥 놓고 빨리 가래요. 다른 분들 다 일어나고 아 이럴 시간 빨리 가래요. 여기 쿠팡 또 와있는데? 빨리 가야 돼. 우리 지금 이럴 시간이 뭐 런닝맨 PD 같은 느낌인데? 일단 좀 뛸 거니까 준비하세요. 계단으로 3층인데? 채층만 방법이 이용해야 돼.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요. 역시 이게 바로 운동하는 맛이죠, 그쵸? 유산소 하시죠.
어, 여기 아니에요. 아, 저기인가 봐. 아. 아. 뛰어, 뛰어. 늦었어. 여기. 이 오네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그 애초에 됐던 데가 맞네. 네, 자신 있어. 어, 여기 아니에요. 아, 반대다. 3일이잖아요. 여기, 네. 여기 2일이잖아요. 아, 그러네. 아, 방향. 엘리베이터다, 엘리베이터. 몇 층이에요? 얼마? 몇 개쯤한 것 같아요, 이제. 아, 3분의 1 했나요? 네, 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사진 찍자고 안 할 것 같은데요?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. 왜 그러셨어요? 아, A동으로 갔다가요. 잘못했어요. A동, B동이 똑같아. 아, 느낌이 뭔가 문 느낌이 틀린 거예요. 그때 또 예리한 딱 촉이 발동되면서 와, 이게 A동이었구나. 진짜 전 알바로 하고 있지만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, 진짜. 아, 이거 안 틀리고 배송까지 하고 이제 운동을 넘어서 이제 힘드네요, 슬슬. 아, 아까 전에 배송 하나 한 집에 두 개짜리인데 하나만 갖다서 다시 가야 돼. 야, 이게 진짜 초보의 비애다. 1타 쌍피를 놓쳤어요. 아, 어디 가시는 거예요? 1타 쌍피 잡으래요. 야, 이게 30개 하기도 이렇게 힘드네요. 초보라고 30개 줄 때 서섭했는데. 그쵸? 한 3, 4개만 하면 돼요. 아, 곧 컵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. 뭐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삼각김밥 쏠게요.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네. 물건을 정하고 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. 저기 괜찮아서. 네. 하나, 하나! 자, 끌어 화이팅! 드디어 마지막 집인가요? 네, 다 왔습니다. 와, 30개가 생각보다 힘드네요. 그죠? 우리 되게 야팠었잖아요. 하루에 오늘 100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마찬가지로 소감이 어떠세요? 생각보다 힘드네요, 진짜. 그쵸? 하나를 이렇게 식으로 해야 이제 천 얼마를 벌 수 있잖아요, 그죠? 1200원? 저희가 된 게 여러분 진짜 아껴야 됩니다. 와, 돈 벌기 힘들다. 이거 오랜만에 느껴요, 이 느낌. 미션 완성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솔직히 진짜 저희가 오늘 번 게 3만 얼마죠? 3만 6천 원인가? 여러분, 제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단백질 음료랑 삼각김밥 요거만 먹을게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알바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좀 많아요.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. 먹방 하정우 같이 먹방 좀 안 되나요? 네? 하정우 같이 좀 너무 힘든데요? 먹 광고 들어오게 아쉽게 입자. 복스럽게. 와, 이거면 방금 배송 고생한 거 하나잖아요. 와, 오늘 제가 진짜로 이제 쿠팡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 제가 존경하고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. 이거 나도 해봐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앞으로 제가 가진 본업 지금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. 정말 열심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많은 가장분들. 쿠팡맨이 될 생각 없으세요? 저 헬스맨이 되고 싶은데요. 저 헬스맨 다시 시켜주세요. 너무 힘들어. 제발. 여러분, 저 유튜버 열심히 찍을게요. 이거는 한 번씩 주말마다 시간 나면 한 번씩 하려고요. 오늘 30개 하는데 딱 3시간 걸렸습니다. 초보 중에 왕초보. 맛있게 먹방. 자. ASMR. 헛돈.